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센터 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무조건 썰랑설레 진행을 같이 맡게 됐는데요. 아,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날씨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안에 황석성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미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유리님. 안녕하세요, 사유리입니다. 외계인 진짜있는지 궁금하시면 꼭 보세요. 네, 다음으로 오성진님. 네, 안녕하세요, 오성진입니다. 똑똑하시는 막내 역할을 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네요. 네, 막내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맹성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맹성열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미스터리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들을 좀 썼더니 이런 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스터리한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리 이루어지만 또 영어로는 미스터리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로서 좀 어느 정도 부담도 되시지 않을까, 책임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미스터리를만 봐주시고 미스터리는 부담스럽고요. 그 제가 사전에 미팅을 했었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남자들은 약간 미스터리한 현상을 약간 자기화 시켜서 믿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외계인 생각 많이 하고 뭐 초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각오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궁금해했던 분들한테는 약간의 뭐랄까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이게 전문가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스터리 가운데서 오아시스 같은 걸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호기심까지 풀렸다라는 소감을 드러내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요즘 뭐 대세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황재성님. 네. 와, 네. 너무 극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당연한 팁인걸요. 네. 아니, 평소에 미스터리 마니아라고 알려졌는데요. 특히나 네. 좀 미스터리 동영상을 즐겨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보거나 듣는 것 중에 인상 깊은 미스터리가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막 렉틸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전 영화 V에 있는 파충류처럼 섞여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비밀정부 음모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오랜 기간 궁금했던 그런 귀신에 관한 것들을 꾸준히 이제 제가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성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대중의 초등학생부터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 습자지식으로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들을 제가 대면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부터 외계생물, 귀신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요? 귀신이죠. 귀신이요? 아무래도 가장 예. 대중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계인도 그렇고 UFO도 그렇고 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미스테리한 물체가 뭐 호랑이는 이제 옛날 말이고 사실 귀신 이야기거든요. 이불 뒤집어쓰면서 오므라족이 함께 들었던 그 짜릿함. 근데 이제 이게 구현화가 되느냐 정말 있는 친구냐 없는 친구냐에 관해서 저희는 이미 귀신편 녹화를 마쳤는데 거의 정답에 근접했어요. 거의 그 멤버들의 의견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귀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네요. 숫자지 지식인이 파헤치는 귀신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통일점이세요. 사유리님.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나 좀 사유리님께 기대가 되는 게
해외 미스터리한 사건들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 일본에서는 진짜 귀신 그 프로그램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귀신 프로그램이나 뭐 미스터리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친구들끼리도 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문신사과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가 많아서 저 역시 출연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